다음 소식입니다. 창원 씨가 지난 2014년에 전면 취소했던 노면 전차 설치를 장기 계획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. 창원 진해구에서 성산구까지 6.8km의 짧은 거리인데요. 이용객이 얼마나 될지 등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이 많습니다. 송윤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 창원시가 노면 전차 설치를 다시 검토합니다. 진해역에서 경화역을 거쳐 성주사역까지 약 6.8km 구간입니다.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철도 노선을 이용하면 철로 계량비와 차량 구입비까지 578억 원으로 노면 전차 설치가 가능하다는 계획입니다. 연간 운영비는 약 33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. 이 노면 전차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. 예전 창원 도시철도 검토 과정에서도 진해 구간의 이용객이 가장 적을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막대한 운영 적자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. 더군다나 지금 철도 배선 지역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그 더 줄을 것이고요. 이제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한다면 운영 적자를 면치 못한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. 창원시는 노면 전차 역세권 세 곳 개발 등 민자 사업자를 유치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. 이 때문에 창원시도 사업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철로 사용권 협의의 어려움 등 장기 검토 과제라며 거리를 뒀습니다. 창원시는 민자 사업이 어려울 경우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노면 전차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.